했어요? 2를 곱했잖아요. 4, 2, 8 한 거죠? 4 곱하기 2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 되었냐면 6대 9대 8이 된 거죠. 아, 그렇군요. 여기를 같게 만들어주면 6으로 같게 만들어주면 6대 9대 8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주고요. 이것을 같게 만들어주고요. 이 옆에 있는 것은 2대 3, 3대 4의 크기가 변하지 않게 변화를 주면 되는 거군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첫 번째 개념 우리 이제 다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연습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우리 연비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두 비를 이용해서 연비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연습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 문제 아주 쉽습니다. 연비를 구하는 것인데요.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은 직육면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어요. 색칠된 부분이 밑면일 때. 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밑면은 무엇인가요? 밑에 있는 면 아니죠. 밑에 있는 것과 위에 있는 것 모두 다 우리가 밑면이라고 하지요. 자, 그러면 이 색칠된 부분을 우리가 밑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밑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연비로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자, 가로는 여기 있고요. 세로는 여기 있고요. 높이는 여기 있어요. 가로 대 세로 대 높이. 아, 세 개의 양이군요. 그것을 비로 나타냈어요. 그 말은 셋 이상의 양을 비로 나타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연비가 되고요. 우리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가로는 9, 세로는 5, 높이는 7 이대로 쓰면요. 9대 5대 7 바로 연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이제는 연비가 무엇인지 알 것 같아요. 이제 응용된 문제 연비를 만드는 거 좀 복잡한데요. 한번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 이번에도요, 두 개의 비를 줬습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요, 가대나, 가대다, 이것을 줬는데요. 이제 주어진 것이 조금 달라요. 자, 무엇이 주어졌냐면, 가대다가 이렇게 주어졌고요. 그 다음은 나대다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가대, 나대, 다를 알고 싶은 거죠. 만약에 여기 이렇게 공통된 항, 여기가 같은 숫자다. 같은 수가 적혀 있다. 그러면요, 그대로 2대, 5대 같은 숫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기 1과 3이 이렇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면 돼요? 같게 만들어주면 되죠.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냐고요? 자, 다를 보세요. 1과 3이 있죠. 어떤 숫자로 같게 만들어주냐? 1과 3의 곱입니다. 그러니까 1 곱하기 3은 3이죠. 우리는 지금부터 다를 둘 다 3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래는 아주 쉽네요. 3이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도 5를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5대 3, 5대 3. 변화가 없어요. 자, 문제는 여기 위에 1을 3으로 변화를 줄 거예요. 1에다 어떻게 한 거예요? 곱하기 3을 한 겁니다. 자, 선생님이 앞쪽에다 할까요? 우리는 여기다 곱하기 3을 했어요. 1 곱하기 3을 해서 3이 됐죠? 그럼 2에도 똑같이 3을 곱해줘야 돼요. 2, 3은 6. 그래서 6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2대 1과 6대 3은 서로 같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바꿔줬어요? 여기에 우리가 똑같은 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는 6대 5대 3 정답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6대 5대 3 나오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온 거냐? 여기다 적어볼까요? 자, 다항 3은 어떻게 나왔냐면요. 1과 3을 곱했습니다. 그렇죠? 1과 3을 곱했어요. 그래서 3이 나왔죠. 나는 어떻게 나왔어요? 5. 5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여기 굳이 곱셈으로 하자면요. 3에다가 1을 곱해서 3이 된 거죠. 3에다 1을 곱했죠. 5에도 1을 곱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1 곱하기 5를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를 볼까요? 여기는 6인데요. 6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래 있던 2에다가 3을 곱했죠. 그러니까 2 곱하기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첫 번째 개념 배워봤고요. 방금 배운 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요, 여기 나와 있죠. 연비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 전에 여러분 혹시 비의 성질 기억나시나요? 몇 대 몇 했던 거요. 자, 1대 2 하고 같은 게 있었는데요. 무엇이었나요? 이거랑 같았던 거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선생님이 예를요, 10대 20을 들게요. 1대 2와 10대 20은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 모양이 어떻게 변한 거냐 생각해 볼게요. 1과 2에 똑같이 뭘 해준 거예요? 곱하기 10을 해준 거죠. 아, 이 말은 아, 각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줘도 그 비의 값이 같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기가 2죠. 자, 이번에는 자 10대 22, 1대 2로 됩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나누기 10을 한 거죠. 아, 각 항에 각 항을 똑같이 같은 수로 나누어줘도 비의 값이 같구나라는 겁니다. 이 성질이요, 바로 연비에도 똑같이 통한답니다. 그래서 연비에서도요, 각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거나 똑같은 수로 나누어줘도 그 비의 값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 여기서 제외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0입니다. 0. 이 0은요, 곱해줘도 안 되고 나눠줘도 안 돼요. 0을 제외한 수를 곱해주거나 나누어준다. 이것이 두 번째 개념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문제 보죠. 자, 여기 연비가 나와 있네요. 모 대 모 대 모, 세 개의 양이 나와 있어요.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로 나타내려고 한대요. 딱 보니까요, 여기 소수가 나와 있죠. 이 소수를요, 우리가 보기 쉽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조금 더 편리해요. 그런데 자연수 중에서도요, 큰 수보다는 가장 작게 만들어주면 보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자연수의 연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 했어요. 자, 여러분, 이 연비를요, 자연수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뭘 해주고 싶으세요? 곱하기 뭘 해주고 싶죠? 그렇죠.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곱하기 10을 해주면 모두 다 자연수가 되는 거 알 수 있죠? 소수 한 자릿수이니까 각 항에 10을 곱하면 되는구나. 아, 각 항에 같은 수를 곱해줘도 똑같게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10을 곱해준 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이번에 나와요. 자, 모두 다 10을 곱해줍니다. 10, 10, 10.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위에 있는 것과 이 아래에 있는 것은 서로 같다. 모든 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줬기 때문에 같다. 그럼 계산만 해볼까요? 23, 15, 그 다음에 7이 되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은 서로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자연수로 볼 때 훨씬 더 간편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또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해봐야죠. 지금 방금 우리가 어떤 문제 풀었